잘못하는 그 친구들을 우리가 존중하는 걸 배우면 자연스럽게 약한 사람, 조금 나랑 다른 사람을 놀리고 압박하고 그런 것을 안 하게 되는 것을 배워요. 동물, 그 다음에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르쳐주고 싶었고요. 그 다음에 동물을 대하는 태도와 방법, 그리고 다른 사람과 동물에 대해서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.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알고 책임감이 생겼습니다. 제가 원래 동물에 대해 잘 모르는데 작년과 이번에 이 공부를 하면서 동물의 행동에 대해 많이 알게 됐어요. 예전에는 강아지랑 고양이를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행동을 알아서 안 무서워졌어요. 전 개나 고양이를 잘 싫어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씩 좋아지면서 키우고 싶어졌어요. 됐습니다.